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뵌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 아까 저희 유욱정 PD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가 오늘 즐기는 시간인데 저희의 제목도 클래스이고 또 자리도 마치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딱딱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마법의 네, 음료가 있죠. 와인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저랑도 또 옆에 계신 분이 처음 뵀을지라도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 와인 맛있다. 저희가 실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와인이 맛있다. 그럼 그 맛있는 와인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더 재미있게 즐기고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어떻게 더 즐겁게 알아갈까?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미국 와인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와인이 어떻게 판도가 바뀌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네,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 실은 제가 맡고 있는 네, 그 브랜드가 미국 쪽이긴 한데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실은 이번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네, 미국 놈들은 놈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역시 대단하구나. 네, 역시 뭐 구월드, 뭐 뉴월드 막 우리가 많이 신세계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런 장벽을 허문 그런 나라가 또 미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욱정 PD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미국 와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늘 항상 키워드를 잡았었는데 오늘은 과연 네,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미국 와인 하면 뭔가 저에게서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미국 와인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와인요? 네. 그냥 보통 등급 뭐 다파글리에 뭐 그런 종류. 그런 종류. 역시 네, 키워드 나왔습니다. 나파밸리. 그렇죠. 미국 와인 하면 나파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또 저희 오른쪽에 지금 남성분이 오늘 처음 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와인을 즐기시나요?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미국 와인 평소에 좋아하셨나요? 네. 동아리에서 많이 마셨어요. 아, 동아리에서. 네. 그럼 그건 술 동아리인가요? 그냥 와인 동아리. 와인 동아리. 역시 이게 술 동아리 이러니까 뭔가 좀 그런데 와인 동아리 하니까 되게 좋게 들리죠. 네, 좋습니다. 그럼 와인 동아리에서 이렇게 같이 와인을 즐길 때 어떻게 즐기시나요? 저희가 한번 좀 접목을 시킬 수 있게. 똑같이 그 둥그렇게 앉아서 마시고 이제 테이스팅 노트를 쓴 다음에 이제 각자 한 명씩 이렇게 자기가 느낌대로 말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좋습니다. 마치 저희가 만약에 다음 주에 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에 의견을 차용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희도 앞으로는 테이스팅 노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와인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와인을 테이스팅 하시고 그 와인을 기억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말씀하신 테이스팅 노트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모으거나 또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레이블을 떼서 그거를 약간 앨범에 붙여가지고 거기 아래 좀 기억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뭐 예전에 뭐 코르크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테이스팅 노트를 통해서 내가 이날 어떤 느낌이었고 어땠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와인은 늘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와인을 먹고 해도 빈티지가 다르거나 또는 누구랑 먹거나 어떤 상황에서 먹을 때 되게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또 같이 막 느껴보시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미국 와인 하면 동아리에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네. 네, 혹시 뭐 기존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보셨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 와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 몇 개? 약간 중후함? 중후함. 그
그거 말고는. 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좋네요. 네, 아까 나파 얘기하셨고 중후암 얘기하셨어요. 좋은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나파의 와인은 중후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중후하다는 건 가볍지 않고 묵직하고 뭔가 깊이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거를 거의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키워드로 잡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2강에서 뭐 기초 강좌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베이직하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는 것에 그 전에 저희가 얘기하는 구월드, 그렇죠? 와인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을 뛰어넘고 오늘은 네, 뉴월드 해가지고 신세계 미국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잡았는데요. 자, 그럼 미국 와인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파. 네, 나파는 어디에 있죠? 미국 하면은 저희가 와인 하면 실은 캘리포니아, 그렇죠. 나파는 조금 더 와인을 알고 계시는 분들 뭐 나파, 소노마 이쪽으로 넘어가시고 실은 미국 와인 하면 아 캘리포니아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파리의 심판이라는 키워드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컬트 와인이라는 것도 있고 금주령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로버트 몬다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시 잭슨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와인과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약간 슈퍼투스칸도 함께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혁신적인 그런 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샤르도네가 리셉션 와인이자 처음 비기너 와인으로 시작됐어요. 자, 근데 저희가 아까 로버트 몬다비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실은 미국에서 로버트 몬다비가 나파밸리 미국 와인의 효시라고 한다면 그 와인의 붐을 일으킨 사람이 제시 잭슨이라는 켄달 잭슨의 오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와인의 샤르도네입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이 샤르도네에는 뭐가 따르냐면 뭐 America's 뭐 favorite wine, 뭐 레스토랑 넘버 원 와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조차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샤르도네예요. 그래서 실은 저희 나라에서도 이 금액대에 만약에 샤르도네를 좋아하신다면 실은 데일리 와인으로 이 와인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미슐랭 스타에도 이 와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데일리로 먹기에도 되게 좋은데 그 와인의 품격에 있어서는 미슐랭 스타에서도 같이 음식이 페어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와인이다기 때문에 저희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와인, 그렇죠, 비싸게 돈을 주고 먹을 수도 있지만 과연 가성비에 대비해서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를 꼭 알아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큰 소리를 내주시네요. 네, 바로 이 와인이 큰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샤르도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처음에 리셉션 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셀럽의 와인이고 뭐 오바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샤르도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레이디 가가는 늘 자기의 그 분장실에 이 와인을 꼭 갖다 놓는 걸 전제하에 그런 무대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잘 즐기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뉴월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구월드와 네, 올드월드와 뉴월드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자, 그러면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구월드라고 하면 저희가 유럽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와인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 그럼 넘버원 나라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프랑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그러면 똑같은 유럽인데 물론 독일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월드와 신세계와 구세계를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자, 유럽에서 예전에 되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할 수 있었던 나라를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구월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예전에 프랑스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엄청 강대국이었지 예전에 저희가 말하는 강대국. 그래서 그럼 그런 나라들이 와인을 막 생산하는데 자기들에게 있어서 없는 것들, 스페인도 마찬가지, 스페인도 엄청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되게 강대국이었는데 다른 약수한 국가에서 와인을 생산하면서 그곳에서 나는 와인들을 이렇게 수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세계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뭐 식민지 나라를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질랜드라든지 뭐 미국도 신개척지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고요. 네, 남아공, 뭐 오스트레일리아 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강대국의 식민지가 있던 나라들이 네, 신세계라는 곳으로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실은 양조 방식입니다. 자, 양조 방식에 있어서 구세계들은 자기들의 그런 와인의 어떤 퀄러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컨트롤을 했었잖아요.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지만 신세계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예전 올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신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양을 그리고 더 다른 포도 품종들을 접목해서 이렇게 새롭게 계속 만들어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 오늘 미국 와인이기 때문에 자, 이 도표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2014년과 2018년을 이렇게 봤었는데 보시면 그 와인의 생산에 있어서 순위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이태리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프랑스가 제1의 나라지만 실은 이태리는 이탈리아는 그들이 와인의 구세계이고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너무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컨트롤, 국가적으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가장 마지막에 구월드의 와인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의 아주 많은 포도 품종을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과 생산에 있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의 나라들은 지금 보시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2014년과 2018년의 큰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1위의 탈환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면 와인이 2014년에 비해서 지금 생산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엄청 많아졌죠. 다양해졌어요. 자, 그만큼 이제 와인 시장에 각 국가들이 다 많이 뛰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생산자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호도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지역을 좋아하고 좀 더 다양화되는 그런 입맛의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도표예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도표들은 다 2018년에 산출되어 있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자, 수출에 있어서 미국이 자리가 있나요? 다섯 개 나라 중에? 네, 없어요. 볼륨으로 따지고 된다면. 자, 그런데 보시면 그 아래가 재밌는 게 자, 컨슘션이에요. 그런데 와인 소비량은 정말 많죠. 그렇죠? 자, 그런다고 한다면 자, 와인 소비량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덕션에 있어서 아까 1위를 차지했었잖아요. 4위였죠? 자, 그러면은 와인 생산은 되게 많이 하는데 수출은 많이 안 해. 자, 그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와인에 그렇죠. 자기들의 내수 시장도 엄청 활발하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게 또 와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아래에 있는 이 도표가 또 다른 걸 얘기해 줘요. 자, 그럼 top wine regions of the world 여기에서 보시면은 또 프랑스, 이태리 다음으로 스페인, 구월드 다음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인 생산지로는 계속 구월드 다음에 바로 미국이 나오고 있는데
수출은 많이 하지 않고 소비량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와인을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와인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즐기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이들이 와인을 정말 즐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와인을 잘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미국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국제 품종이라고 하는 와인 포도 품종은 어디에서 온 포도 품종이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월두 중에서도 그렇죠. 프랑스에서 온 와인 포도 품종들입니다. 우리가 비니테라라고 얘기하는 자, 그런 포도 품종들인데 저희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지가 두 군데가 있죠. 자, 어디와 어디죠? 그렇죠. 부르고뉴와 보르도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부르고뉴가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레드에서는 부르고뉴가 유명한 게 뭐죠? 자, 부르고뉴 하면 좀 서늘한 기운. 그렇죠. 서늘한 기후에서 잘 나오는 포도 품종 피노누아가 있죠. 자, 그러면 서늘한 기후에서 또 잘 나는 화이트 포도 품종이 뭐죠? 샤르도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뉴 하면 레드에서는 피노누아 그리고 화이트에서는 샤르도네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실은 원래는 샤르도네라고 하기 전에는 샤도네이라고 하기 전에는 실은 원래는 화이트 부르고뉴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먹었다시피 자, 샤르도네가 정말로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잭슨 패밀리에 의해서 샤르도네가 더 이상 화이트 부르고뉴라고 부르지 않고 샤르도네, 샤도네, 캘리포니아 샤르도네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 파리의 심판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칠레 와인에서 칠레가 프리미엄 와인으로 많이 생산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원래 우리는 칠레는 어떤 와인이죠? 자, 볼륨적으로 1위예요. 수출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약간 백화점이나 마트에나 이렇게 가시면은 되게 편안하게 만 원대의 와인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칠레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와인 소비를 하게 되면서 와인이 점점 더 지역이 좁아지고 그리고 신기술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뭔가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중간이 없이 데일리와 프리미엄 와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 와인의 대열에 들어선 뉴월드 중에 하나가 칠레인데 그 칠레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 에라주리즈라는 아주 유명한 칠레의 가족 경영하는 와이너리들이 자기들이, 칠레에서도 우리가 프랑스의 포도 품종을 심어보자. 그리고 프랑스 와인을 따라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와인과 칠레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14개 국가를 돌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에라주리에서 나온 와인들이 넘버5에 거의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했었거든요. 도쿄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랬을 때 그 혹시 돈 막시미아노는 그럼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와인을 좋아하진 않아요. 돈 막시미아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체드윅이라는 와인도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희가 항상 프리미엄 와인을 얘기할 때 네, 괜찮습니다. 네, 들어보셔도 되고 안 들어보셔도 되시고 네, 오늘은 그냥 흘려도 되세요. 오늘은 미국의 와인, 오늘은 컬트 와인을 알고 가시면 되시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은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와인의 세계에서 되게 재미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얼마나 브랜드에 있어서 좌우를 받냐면 여성들도 그렇고 네, 우리가 커피를 마시지만 예전에 저희가 커피의 문화를 잘 몰랐을 때 물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브랜드를 좋아하냐면 그 스타벅스가 체인점으로 네, 가장 잘 성행하고 있고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가 우리나라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스타벅스가 정말 편의점만큼 체인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커피를 막 들고 나가는데 스타벅스가 되어 있는
왠지 그런 걸 이렇게 들고 가면 뭔가 좀 우리가 말하는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명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브랜드의 좌우를 받느냐 하면 그러면 명품이 되지 않은 것들은 퀄리티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이름 내세우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하게 된 게 바로 파리의 심판입니다. 되게 재밌죠. 자, 파리의 심판을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영국의 사람이에요. 이따가 스티븐 스퍼러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분이 영국 사람인데 파리에서 와인 중개업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개업을 막 하고 보니까 영국이 여러분 와인 소비가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자, 아까 저희가 구세계와 신세계를 얘기했었을 때 강대국을 얘기했었는데 자,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 중에서 와인을 생산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죠? 영국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와인에 있어서 소비가 정말 많아서 와인의 판도를 바꾸는 것도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과 막 전쟁을 일으켰을 때 가까운 프랑스에서 와인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영국이 스페인 쭉 돌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역사를 들었었죠. 자, 스페인에서 와인이 정말 생산하게 된 이유도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게 됐는데 영국이 와인을 먹고 싶으니까 스페인에다가 그렇게 하다가 또 포르투갈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인들이 생산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영국은 와인 소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나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파리에서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거기에서 그럼 파리에서 했으면 여러분 되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국제적인 사람들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파리의 심판에서의 심판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과 캘리포니아 와인을 경합을 했는데 이런 웬걸. 자, 보시죠. 자, 레드 와인에 보시면 지금 캘리포니아. 자, 보르도 와인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샤또 무똥 로틸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쵸 오브리옹 이런 와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되게 유명한 그랑크리 와인들이 나오고 캘리포니아는 이때 당시엔 듣도 보도 못한 와인들이었어요. 자, 이런 와인들이 같이 경합을 하게 됩니다. 레드 와인에 있어서.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 와인과 또 유명한 거는 부르고뉴의 샤르도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화이트 와인도 여기 보시면 되게 유명한 와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몽라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경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1위가 캘리포니아 와인이 되고 그리고 10위 안에 지금 캘리포니아 와인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나 들어간 거예요. 보르도 와인이 4개밖에 차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겠죠.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가 강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프랑스 여행 가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운 한 중 하나가 언어잖아요. 그리고 아시죠? 개고기를 먹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네. 네. 그런 프랑스인들이 자기들은 와인의 종주국이고 자기 와인들의 효시 완전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완전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행했던 그 스티븐 스퍼러가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고 1년 동안 프랑스 내에 와이너리 투어를 금지당했대요.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스테이그립에서 이런 와인을 출시를 하고 자, 그리고 이 그림이 되게 신화가 화제가 됐었어요. 자, 다 알고 계시죠? 파리의 심판에만 파리스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전 신화. 그래서 그거예요. 결혼식에 누구 결혼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들의 결혼식인데 유명한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이 자기가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나니까 이제 이 결혼식을 깽판 놓겠다 해가지고 그냥 금사과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거 제일 예쁜 사람이 먹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제일 예쁘냐 해가지고 여신들이 막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제일 예쁘냐를 하다가 다투다가 되게 창피를 당했던 그런
신화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파리의 심판도 누가 더 맛있냐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유명한 프랑스 와인들이 창피를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아, 너무 창피해. 몇십 년 정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계속 그 후에도 계속 테이스팅 하는데 계속 네, 프랑스의 나파 와인들이 좋은 점수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2006년도에 30주년이 돼서 이들이 또 변명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와인은 되게 20년, 30년 오랫동안 묵혀줄 수 있는 와인들인데 그때 1970년대, 1970년도에 와인을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 30주년 됐는데 그때 그 와인 그대로 해보자 라고 2006년도에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렇죠. 더 망했어요. 더 창피하게 됐어요. 아까 이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그대로 캘리포니아 와인이 1, 2, 3, 4, 위를 쭉쭉쭉쭉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보셨겠지만 약간 1위도 있었지만 2, 3위의 프랑스 와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파리의 심판이 정말로 의미가 있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 나파 와인 해서 정말로 미국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와인의 프리미엄 와인의 등급에 들게 된 사건. 그래서 그 와인은 그 사건이 바로 파리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이 프리미엄 와인의 대열에 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네, 파리에서 파리 심판자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망신을 당했던, 파리가 망신을 당했던 프랑스 와인들이 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타임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American wine, there's gold in them grapes 나왔죠. 네, 이 정도로 네, 미국의 포도에는 금이 들어있나 이렇게. 네, 스티븐 스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